네, 금요일입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 체크 포인트 함께 하시죠. 먼저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오늘 밤에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이번 주에 몇 가지 고용 관련 지표들이 발표된 바 있는데요. 앞서 발표됐던 ADP 민간 고용은 두 달 연속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수치로 발표됐던 바 있고요. 바로 전날 발표됐던 대량 해고 건수 역시 전년 대비해서 좀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였던 바 있습니다. 오늘 밤 발표될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취업자 수는 이전 20만 9천 명 증가보다 조금 줄어서 20만 명으로 집계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시간당 임금 증가율도 살짝 둔화했을 걸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살짝 둔화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경기 관련해서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나쁘지 않은 고용시장의 분위기를 지표가 반영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편 함께 발표되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달과 동일한 62%대를 기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장 이 생산성이 높은 나이 구간대라고 볼 수 있겠죠. 25에서 54세 구간에서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현재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외 지표로는 OECD 경기선행지수도 발표됩니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22년 3월 이후 15개월째 둔화하고 있는 컨퍼런스 보드 경기선행지수와는 다르게 최근 석 달 연속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OECD 경기선행지수가 추가 개선세를 보일지 여부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 경기선행지수가 이를 따라가게 될지 여부 향후 지표 추이에서 중요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이어가도록 하죠. 역시 어닝 시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실적 발표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미국장 목요일 마감 이후에 애플 그리고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애플 먼저 보면 애플은 전분기 1년 전에 비해서 1% 감소했습니다만 예상은 상회하는 매출을 공개했습니다. 또 예상을 웃도는 44.5%의 그로스 마진과 순이익까지 발표했는데요. 마진율 높은 서비스 부문의 매출은 전년 대비 8% 성장해서 기대를 웃돌았고 웨어러블 쪽에서의 매출 역시 기대보다 좋았습니다. 다만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아이폰 쪽에서의 매출은 썩 좋지 않을 거란 예상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이패드 역시 매출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가내 거래에서 애플의 주가는 2%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도 실적 발표했는데요. 아마존은 좀 다른 모습이었죠. 2분기 EPS가 시장 예상했던 것에 거의 2배 수준에 달하는 서프라이즈 수준을 나타냈고요. 매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하면서 6개 분기 만에 두 자릿수대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아마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가량으로 가장 많은 클라우드 부문 AWS 쪽에서의 매출이 10% 정도 증가했을 거란 예상과 다르게 12%대 증가세를 보이며 이 같은 흐름을 끌어가는 모습이었고요. 회사 CEO는 AWS가 성장세에 있어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분기의 매출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마존은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 강한 상승을 보였죠. 8% 이상 올랐습니다. 아마존 그리고 애플 시총 비중이 꽤 큰 기업들이니만큼 시장 분위기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 주가 흐름 면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 실적 발표한 기업 가운데 포티넷의 흐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기업 고객들의 IT 비용 지출이 줄어들면서 포티넷은 향후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포티넷 주가 시간의 거래에서 무려 16%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펠로엘토 그리고 지스케일러 같은 여타 사이버 보안 종목들도 함께 약세를 보였어요. 기업 고객들의 IT 비용 지출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코멘트는 이외 소프트 기업들에게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이슈이니만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 체크 포인트 함께했습니다.